네,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설영용 메리츠 증권 부장입니다. 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시장이 어제 이어 오늘 또 계속 올랐는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어떻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는 전일 대비 20포인트 상승하면서 3,278포인트로 마무리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998포인트로 전일비 1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1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특히나 수급 쪽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쌍끌이 매수를 했던 반면 개인들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코스닥은 정반대로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매도를 했지만 그 부분을 개인들이 매수하는 양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했던 코스피는 오늘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반면 코스닥은 아직은 정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개별주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연준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경계감이 높았죠?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까지 FOMC가 진행이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에서 FOMC 정례회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정책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에 대한 전망치라든가 경제 성장률, 물가 전망치 등의 이제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점들이 일정 부분 우려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고 가자라고 하면서 일정 부분은 관망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전일 뭐 미국에서 나타났었던 경기 지표들 또한 혼조세로 나타났습니다. 5월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약 1.3% 감소를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0.6 감소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5월달 PPI는 전년 대비 6.6%대로 상승을 하면서 2010년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후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활동은 확장세로 유지되고 있지만 일정 부분 둔화되고 있고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부진했다는 점들이 지표들이 혼조가 되면서 지수는 또한 약간 보합세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었고 섹터별로도 에너지 업종이라든가 일부 업종은 강세였지만 IT 업종들은 약세로 나타나는 FOMC를 앞두고 전형적인 관망세적인 양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벤트적으로 신세계 INC가 뭐 오늘 52주 신고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1만 1000원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20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오늘 장중에 뭐 이마트와 네이버가 이베이 코리아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일정 부분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와 이마트가 함께 이제 이베이를 인수하게 된다라면은 이 부분이 이커머스 시장에 있어서 신세계 그룹이 큰 폭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오늘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투여율이 70%에 육박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20%에 가까운 백신 투여율이 접종이 되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마스크를 벗은 이후에 화장품이라든가 그런 소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해외여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면세점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LG생활건강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높이는 포인트로 되고 있고 특히나 3분기, 4분기 때 전례 없었던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LG생활건강 또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시장 오름세가 내일도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오늘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신고가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시장은 조금은 차분한 모습이고요. 일정 부분 소외감도 있는 섹터들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뚜렷한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에서 뭐 테마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제한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환매가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 개별주 장세를 이루어지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저녁까지 있게 되는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지난 이런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는 일정 부분 지수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이고 주도주보다는
오늘처럼 개별주 장세가 이루어지는 장세가 이번 주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감 시황 잘 들었습니다. 서령룡 메리츠증권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